다쳤다가도 복귀했더니 복귀볼을 하는데도 다리 쥐내고 와 진짜 미치겠습니다. 체력 쓰레기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코시입니다. 용병 뒤로 인재계 발언해 왔습니다. 처음 와봤는데 잔디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 구구 나가
반대로 사이드 버려요. 여기 돌아 간다. 나 이제 2쿼터 끝나고 3쿼터 진행하는데 아직까지 무실점 벼락 가고 있습니다. 상대도 선출팀 루머팀이라고 연예인들 경기 왔는데 제가 세이빙 안 했지만 지금 땀이 벌써 장난 아닙니다. 후방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오늘 처음 봤어요. 사람들 다 조율하는 모습이 잘 잠겼으면 좋겠습니다. 3쿼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오겠어? 처리! 넘기면 안 돼! 나가 여기 나 있으니까 나가도 돼. 나 뒤에. 됐어. 오케이. 됐다. 나이스.
마지막 4쿼터도 한번 빡세게 들어오신. 제가 다쳤다가 또 복귀했더니 복귀볼을 하는데도 다리 치네요. 와 진짜 미치겠습니다. 다시 체력 쓰레기 됐습니다. 마지막 4쿼터까지 뛰어보겠습니다. 발 뻗지 마! 나가야 돼. 밀어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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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이. 올려. 안 돼. 킥해. 그냥 괜찮아. 나는 우리 하스. 기보. 바로 돼. 바로 돼. 나이스. 아, 아, 고생하셨고 저희 그 오늘 와준 용병 저기 오코치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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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. 네, 오늘 이렇게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상대팀의 포수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1, 2쿼터 때 제가 상세하게 영상에 담은 자막처럼 이 뒤에서의 콜 그리고 수비 조율, 수비 라인을 타이트하게 올리면서 거의 모든 침투 패스를 제가 다 잘랐죠. 아니면 수비가 뒤에서 커팅한 거나 그러면서 뭐 물론 제가 영상에 뭐 기가 막힌 세이빙 이런 건 없었지만 거의 다리 쥐가 날 정도로 진짜 열심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경기 리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3, 4쿼터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안 담아봤고 뭐 또 다른 궁금한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오코치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이 추석인데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코치는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돌아가겠습니다. 골키퍼의 모든 것 오코치였습니다.